강사국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카페 전시된장 국가일 전략 윤정부 소장님께서 일단 사이버엘 최초로 얼마 전에 청풍부에서 초청 강연을 진행하셨고, 현재 환경화학 TV 그리고 인기 에너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윤정부 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아봤어요. 1500포인트라고 잡아봤는데,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1500포인트를 갈지, 뭐, 누구 말대로 3000포인트를 갈지, 그 부분은 이제 좀 확신은 없고요. 일단 윗방향으로 간다라는 부분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시니까, 강연회장에 오셨다고 판단하고요. 여기서 좀 체크를 하실 부분이, 요 부분은 기대치입니다. 주공상, 뭐, 3차 대수상승 열리, 요 부분은 기대치. 그리고 그 밑에,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국가신용등급 상향에서 좀 찾아볼 거고요. 세 번째 부분은 좀 네모칸으로 박스를 쳐주세요. 네모칸으로 박스를 꼭 쳐주세요. 쳐주시고, 네 번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요거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전화돼가고 있는 시장, 요것도 좀 박스로 쳐주세요. 그 밑에부터는 뭐, 다 아시는 부분이죠? 유동성 장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3대 악재 정보만 알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시장 이겨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1500포인트를 향한, 그러니까 주도주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종목별 설명을 쭉 드릴 텐데, 그 종목 설명 드릴 때 조금 강연이 제가 좀 딱딱해요. 달마다 선생님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딱딱한데, 조금 뭐, 분위기가 좋아진다 하면은 종목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매수 단가라든가, 차익 실현하실 구간이라든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봉 차트 나오는 거 있죠?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3차 대세 상승 랠리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이 밑으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성격이 급해요. 조정 한 번씩 나오면 1200포인트 때 뭐라고 말씀드리죠? 방송이나 아니면 뭐 시황이나 그랬을 때 무조건 고점대로 100포인트 하락하는 것을 염두에 두자 그래요. 하락한다가 아니에요. 염두에 두자. 그럼 고점대로 지금은 만약에 1220인데 100포인트 빠지면 1120이죠. 고점이면 1246이니까 다시 이제 1440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약 9% 정도 빠지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지에서 매도를 하시고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셔도 수치로 빼면은 9% 다 수익을 못 내십니다. 그런 매매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산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주식 하시는 거거든요. 파산하면 6배로 팔고 밑에서 사셔야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자. 큰 그림을 보고 놓고 봤을 때는 요 부분도 이제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04년 4월 때처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2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아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지금 라인에서는 여기서 한번 라인을 한번 쭉 한번 더 그려보세요. 쭉 그리시게 되면 라인 하나 번호겠죠. 3차 대수상승률의 시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간다기보다는 하나 더 그리시면은 위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 그리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상일 뿐이고요. 그 밑에 그림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릴 텐데, 밑에 부분 보면은 이제 무디스의 신용기구 상향이라든가 S&P 그리고 피치 그리고 그 페이지 잘 찾기 힘든 시간은 앞에 그림 보세요. 제가 먼저 그냥 해드릴 테니까 앞에 그림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7월 27일날 S&P에서 신용등급 상향할 때 외국인들 움직이며 7월 18일까지 1조 6천억 들어왔습니다. 네? 1조 6천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1000까지 올려놨죠. 외국인들의 힘이었는데 그럼 왜 피치 때 그렇게 못했냐. 피치 들어왔을 때 10월 달에 이때 오히려 잘 빠졌습니다. 근데 그 앞전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한 이유는 금리 문제. 이번에 조정을 크게 줬었던 금리 문제 때문에 외국인이 안 들어온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피치는 3대 신용 평가 기관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낮습니다. 가장 높은 게 무디스예요. 가장 높은 게.
본디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부분이 최초냐? 재경부 차관이 이 3대 신용 기관에 찾아가서 신용등급 좀 올려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왜? 선거 있죠? 내년 선거 있습니다. 5월 31일 날. 지방선거. 예? 그 부분도 뒤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무디스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가장 큰 위치이기 때문에 먼저 안 움직여요. 지금 하는 얘기는 6자회담 결과가 긍정적이면 올리겠대요. 그렇죠? 외국인 지금 왜 사는지에 대해서 설명들 쭉 나오잖아요. 신문 보셔도 나오고. 그런 내용 나옵니까? 이 내용 안 나오죠. 이 내용은 여의도 쪽에서는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방송 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증권가에서도 펀드 매니저들. 그런 시점에서 같이 얘기할 때 실질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상향된다고 보시고, 만약에 상향 안 돼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상향이 된다고 보시고, 그때 가서 주가가 더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외국인은 그것을 포섭을 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상한가 찍고 내려오고 이러는 의미요. 다시 한번 뒤져가지고 넘겨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가 신용등급이 상향될 당시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이 들어와서 들어갈 종목이 몇 개 없다 보니까 대형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은행으로 쏟아부은 거죠. 그래서 신용등급 상향 때문에 외국인이 산다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인이 왜 산다 뭐 이런 거를 어렵게 판단하지 마시고 산다고 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박스를 그려주시라고 했어요. 좀 세게, 뭐, 박스를 그려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내용이 좀 어려운데, 어렵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03년 이후에 대세상 순매이 나오고 난 이후에 고점 대비 100포인트 빠진 게, 100포인트 이상 빠진 게 다섯 차례예요. 뭐, 요때 같은 경우는 뭐, 한 80포인트 빠졌죠? 근데 퍼센테이지로는 지금 100포인트 빠진 수준하고 비슷하게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00포인트 조정받은 거 있고 200포인트, 22% 빠진 게 있어요. 그럼 요거 두 개만 비교를 해드릴게요. 얘하고 얘하고. 예? 네? 두 개만. 2004년도 4월 같은 경우에는 악재를 한번 볼까요? 악재. 어떤 악재가 있었어요? 미국에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중국의 긴축 정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3대 악재예요. 금리, 환율, 유가. 세 개가 한꺼번에 다 터졌어요. 세 개가. 그래서 유가 한번 볼까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유가가 내려서고 있는데 지금 유가는 문제가 없었죠, 이번에. 그러니까 똑같이 200포인트 빠진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때는 41달러뿐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2차 오일 쇼크가 언제 있었어요? 80년, 81년. 그때 WTI 서부 텍사스 진주유 가격이 32달러죠. 32달러인데 그 32달러를 5월달에 넘어버렸어요. 40달러 돌파를 해버렸어요. 엄청난 악재겠죠. 14년 만에 3차 오일 쇼크 온다. 거기다 중국이 긴축정책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기 죽는다. 네? 거기다 환율 1140원, 아, 1190원. 지금 뭐 간달러 기조 해갖고 올라온 게 얼마예요? 1060원이에요. 1190원까지 올라가니까 이건 난리 날 거야. 네? 그죠? 그러면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는 뭐예요? 이번에 조정받을 때는 금리 인상의 가속화에 대한 우려예요. 점진적인 금리 인상 상관없습니다. 네? 가속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금리하고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 그러다 보니까 달러와 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다 보니까 강달러 기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야, 자꾸 달러와 자산도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돈 다 뽑아가는 거 아니냐. 이머니마켓에서 돈 뽑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외국인이 엄청 팔았죠. 3조 4천억 매도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얘는 2조 6천억 매도했지만은 거래일수를 놓고 봤을 때 하루에 2,600억을 팔고 나온 거고, 요 때는 1,000몇백억이에요. 하루. 그럼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다 놀라셔서 당한 겁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까지 빠지고, 하는 순간에 손절하고 난 다음, 60일 넘게 하니까 다 손절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뭐 쫓아갈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는 3달째 중에서 가장 큰 거. 금리입니다. 금리예요. 근데 금리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냐면, 금리가 소비에 영향을 안 주고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퍼센테이즈는 미국 정책금리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5.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4죠. 앞으로 6차례 더 올라도 부담은 없어요. 절대 부담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한 번에 0.25가 오르는 게 아니라 0.5가 올라간다면은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금리하고 지금 차이가 다시 5로 벌어졌어요. 이번에 인상을 해놓으니까. 근데 이게 1까지 가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동결하고, 12월 달에 동결하고, 그리고 1월에도 동결을 했는데, 만약에 미국 쪽에서 두 번 연속 12월, 1월 인상을 하게 되면 1차이가 나거든요. 그때는 충격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빼고는 악재 중에서, 상대 악재 중에서 금리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섯 번 조정, 큰 조정을 다섯 번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따지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씩이거든요. 당분간 3개월 동안 금리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유가. 유가 부분은 그럼 어떠냐? 유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0달러 정도 내려졌죠. 지금 뭐 섣부른 예단이긴 하지만 50달러까지 더 내려간다는 예상이 있어요. 왜? 지금 난방유도를 굉장히 들어가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멕시코만에서 공장 가동률이 7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빠진 거거든요. 유가 문제도 너무 없습니다. 70달러 돌파를 다시 해도 충격 없습니다. 왜? 70달러에서 돌파한 건 한번 겪었으니까. 아시겠죠? 환율? 아, 너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조금 이따 뒷부분에도 있거든요. 환율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표를 지금 당장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집에 가서 이 표를 꼭 보세요. 꼭 보셔가지고, 아, 시장에서 지금 한 가지 악재인가, 두 가지 악재인가, 세 가지 악재인가. 한 가지, 두 가지 악재다. 그러면은, 100포인트 빠지고 또 가질 거니. 그러십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차 새로운 증시가 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사실은 이거 아닙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증시가 더 간다. 우리나라 저평가 상태에서 더 간다. 요렇게 생각하시고, 요렇게, 그, 강의를 하신 분들 계시면은,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짧게. 야, 그건 누구나 다 알아. 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저평가 상태니까 올라갑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들 이렇게 뵈면 저보다 한참 더 연세 많으신데, 10년 전에도 이 얘기 나왔어요. 우리나라 증시 뭐 저평가 되어 있다. 허 수준이 얼마고. 이거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지금 증시가 가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가는 거는 내년 5월 30일에 선거입니다. 선거예요. 증시 자금 대통령이 코스닥 펀드에 가입했다? 역대적으로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한나라당에서 야 경기 안 좋다. 야 증시가 하락인데 무슨 경기가 안 좋냐. 이렇게 얘기하는 당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뒷부분에 그 간접상품 들어오는 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시장 가는 거는요. 유동성이 무조건 유동성이에요. 재평가 작업이야? 외국인이 재평가 작업하지 기관들이 재평가 작업입니까? 그죠? 외국인은 멈춰있잖아요. 멈춰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외국인은 아 그럼 니네 반대로 해봐. 기다려주면 어차피 올라가니까. 매도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뭐 저평가 상태? 그럼 뭐 삼성전자가 더 날아가고 있어야죠. 네? 그래서 우리는 1차 목표치를 내년 선거 때로 보고, 그리고 내년 선거 때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건 뭐, 어찌됐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 5월 선거 지나고 나면 바로 국정감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 M&A 관련된 종목들. 공적 자금 유입된 종목들. 걔네 지금 시가총액 장난 아니에요. 매각 힘듭니다. 예? 하이닉스 LG에서 매수하려다가, 2년 전에 매수하려다가, 실패했죠. 현대건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현대건설이 감자하기 전에요 이라크전 터졌을 때 1,00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신저가였어요. 신저가. 그때부터 치고 올라간 게 3,000 근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당시에 출자 전환 물량이 1,800만 조 나옵니다. 기관에서 1,800만 조를 2,800원에 다 때려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재료는 계속 나오죠. 이라크전으로 승기 잡고 있으니까. 미상화 채권 회수가는 뭐 실적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왜 팔아요 기간에 1,800만 주 그렇게 해놓고 주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감자 터지고 완전히 박살 나서 끝났죠. 그리고 감자 이후에 만 원대 나와서 8,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3만 원대 넘죠. 3만 원대 넘어가요. 그럼 왜 기관들 왜 안 팔아요?
1000원에서 2800원 갈 때 1600만 주로 팔던 기관이 지금 왜 안 파는 거야? 입김이 있다는 겁니다. 채권단이 그렇게 물량 많이 갖고 있는데 블록딜로, 이번 하이닉스처럼 블록딜로 물량 받으면 되지 왜 장내에서 사서 주가를 올려요? 전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년 5월 선거 지나가면 100%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매각에 대한 책임 공방, 공적 자금 해서 안 되잖아요. 야당에서 가만히 안 있죠? 목표는 5월로 보시고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은 일단 참조로만 생각하세요. 절대 저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원정한 지속 시점, 요 부분. 요거 간단한 내용 같은데, 요거 무조건 지나서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세요. 꼼꼼하게. 연도별 퇴출 기업입니다. 그럼 요거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난 기업이 많아져서? 절대 그거 아니에요. 네? 시장에서 제재 당부가 높아졌기 때문에 퇴출이 많아진 겁니다. 2004년도부터 또 증가하죠. 코스닥. 더 증가하죠. 올해 10월 기준도 36개 증가. 연말까지 가면 더 증가해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개별주들 이유도 없는데 들어가시죠? 이유 없잖아요. 아무 이유 없는데 들어가세요, 개별주들. 얼마 간다더라. 저희한테도 그런 정보가 들어옵니다. 야, 이번에 이거 얼마까지 민다. 어디서 들어간다. 둘 중에 하나요. 진짜 미는 경우 있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던지고 나오는 애들 있고. 머니게임인데, 굉장히 강해요, 이게. 사채업자들 끼고 하는 머니게임인데, 제재가 강해지다 보니까 다 없어져요.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M&A. 실질적인 적대적 M&A가 우리나라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M&A라는 게 성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되고 있는 M&A요? 그거는 매각을 미리 발표한 업체들 M&A 되죠? 또 한 가지는 M&A 하는 척 하면서 무예 등록하는 거죠. 그 주가 띄워놓죠. 꼭 상가대장 들어오고 꼭 대주주 유상증자합니다. 네? 유상증자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 주가 계속 늘리고 있죠. 실질적인 M&A가 없어요. 대표이사 변경권 이제는 함부로 대표이사 못 바꿉니다. 주가 못 만져요.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선물 옵션 파생시장. 우리가 파생시장에서 어떻게 돼 있었어요? 9.11 테러 난 다음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개인들이 50% 이상 장악하던 파생시장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지금 건전해지는 거예요. 건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계좌 검사 다 해보면은 저도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 다 있어요. 하나씩. 하나 이상씩. 네? 그거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런 돈 있으시면은 강연회장 오셔갖고 강연 고맙다. 음료수 지금 다들 비우셨으니까 여기 쫙 돌리세요. 그럼 박수 받아요. 네. 제가 웃을 일 아닙니다. 그 소중한 자들은 왜 그런 데다 갖다 주세요? 아시겠죠? 건전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오늘 강의 내용 다 잊어버리셨대요. 요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되고,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이제 긍정적인 면도 말씀을 드릴게요. 긍정적인 면은 일단 정부가 어찌됐건 뭐 정치 차원에서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주식에 우리가 투자되고 있는 비용은 전체 운용 자산 중에 4%입니다. 4%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직접 투자를 하시니까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나라처럼 주식 열풍 강한 나라가 드물어요. 미국도 HS 두들기면서 HTS 두들기면서 거래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인터넷 잘 깔려있다 보니까 하는 거지 외국에 나가면 다 한쪽 상품이야. 그래서 이 기준은 여러분들 뭐 개인들이 많이 한다가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니라 상품 운영 자체의 규모가 4%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계속 밀어젖기는 자금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뭐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긴 하지만 28%라든가 뭐 호주 같은 경우 간접 상품이 이렇게 주식도 많이 활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부분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외국인이 엄청 팔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언제까지? 지난주까지 10월 말까지 외국인도 팔고 있는데 기관 니네도 판이라고 했죠. 기관 니네도 판이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투신권만 매수를 하니까 아 지금 장이 높은데 투신권 하고 똑같이 우리가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 보험이라든가 매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불과 며칠 동안.
장국당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건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쁜 의도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의 데일리가 하루의 시간이요. 증권사부터 하고 전부 나오는 시간이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내용은 솔직히 똑같거든요. 다 보면은 기자가 시간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특별한 뭐가 없어요. 외국인 얼마 팔았네, 기관이 얼마 팔았네, 오늘은 뭐가 올랐네. 이것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 특징적인 것만 나오면은 이야, 기가 엄청나게 팔았다. 뭘 팔아요, 필기만. 이번에 딱 3일 팔았잖아요. 하이닉스 나갈 때. 하이닉스 나갈 때 3일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한 주 내내 반박 레저는 매수일이었어요. 천억대 미만한 거 다 떨어졌었고 하이닉스 매도 자금 빼고 나면은 오히려 매수였습니다. 신호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야, 우리 수급 바뀐다 신호를 준 거예요. 이번 주에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아시겠죠? 지금 누적 같은 경우에도 7월달에 물론 이제 1조 6천억, 1조 7천억 들어가다 보니까 누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인들 7월, 그러니까 3분기, 8월 엄청 팔았잖아요. 그 3분기에 매도하고 나간 자금이 949억 분이었냐. 949억. 네? 그리고 기관들 1조 9천억 들어왔는데 투신만 2조 5천억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10월달 외국인들 2조 6천억 빠져나왔죠. 이 금액 큰 거 아닙니다. 큰 거 아니에요. 진짜 빠져나간다 하면은 2003년도 들어왔던 28조. 28조 들어왔잖아요. 지금 빠져나가겠죠. 안 빠져나갑니다. 한차손 때문에 일부 나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들어오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죠. 투신권이 그동안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투신권 매수할 때 또 기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기관을 여섯 군데로 이렇게 쭉 나눠요. 뭐 연기부도 있고, 보험도 있고, 투신도 있고 쭉 나누는데 거기서 세 군데가 매도를 했어요. 세 군데 매도하고 그것도 계속 매도도 아니고 뭐 이틀 매도를 했나? 그거 가지고 계속 언급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럼 기사 안 보고 만약에 혼자 아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니면 아, 거꾸로 나는 그 기사를 봐야 외국인이 팔았는지 기관이 팔았는지 그 기사를 봐야 아신다는 분. 솔직하게. 그죠?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큰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요것도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죠? 그럼 뭐 외국인 기관이 매수 상향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간접 상품에 대해서, 예. 우리가 하루에 간접 상품이 얼마 들어왔냐면요.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로 하루에 3천억 이상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월달 평균이 하루에 1,800억 들어왔어요.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에 들어온 금액이 900억 미만. 그러다 보니까 야 9월달 대비해서 절반 수준이 안 들어왔다. 야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오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판매가 일부 나왔습니다. 판매. 돈 주세요라고 판매 처분했는데 그거는 작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해석이 나왔어요. 야 그럼 판매 처분, 판매를 유발할 자금들이 많지 않느냐. 안 많아요. 안 많아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어찌됐건 돈이 들어왔는데 매수를 안 했죠. 안 한 이유는 보세요. 편입 비중이 우리가 주식형 펀드라는 게 뭐냐면은 70% 이상 편입을 할 수 있어요. 60% 이상, 70% 이상 계속. 근데 그 자금 자체를 90% 전후까지 지금 올려놨죠. 언제부터? 7월부터. 네? 너무 많이 자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펀드에 겁을 내는 게 아니라 판매 요청 자금을 빼주기 위해서 돈을 비출한 겁니다. 비출한 거예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네? 증권사에서 여러분들도 보통 일반 분들도 이제 아시잖아요. 월말효과라는 거. 월말효과 언제부터 얘기 나왔어요? 옛날에 월말효과 얘기 별로 없었어요. 월말효과 얘기 나온 거는 7월부터 강하게 나온 거예요. 왜? 적립식 펀드. 월급 타면 별로 돈 되니까. 그럼 나는 꼭 꼭지에서 잡거든요. 우리 펀드 가입했는데.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분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3주차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10월 한 달 동안에도 3조 이상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시느냐의 그 차이지 안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90%까지 편입이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반대로 판매가 나온다. 아니면 로즈컵. 손절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손절까지. 그럼 예전에 우리가 바이코리아 했을 때 마이너스 70%까지 계좌가 나왔습니다. 그죠? 삼성 뭐 대우할 것 없이 마이너스 70%까지 나왔는데, 손절을 단행하는 경우에는요, 그때는 해지를 거의 안 했습니다.
헤지. 그러니까 파생, 선물. 선물 쪽에 지금 90%가 헤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로즈컷이 나올려야 나올 규모가 거의 없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아,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아니라 이쪽 보면 면을 보시면 나와 있네요. 지금 수타격 증가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7월부터. 네? 7월부터 규모가 이제 6월부터 하게 되면은 1조 이상씩. 이 조단입니다. 1조 이상씩 들어오는데 이때 뭐가 있었어요? 8월 31일날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자금이 일로 몰리기 시작했는데 3개월도 안 돼서 마이너스 났다고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 수수료들. 그리고 그 당시가 1246 찍고 1150이라면은 그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7%예요. 판매 처분하겠어요? 뭉칠돈 나갈 때, 나갈 때가 어딨어요? 나갈 때 없죠. 3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가져가는 겁니다. 나올 가능성 없고, 로지권 물량 나올 가능성 적고, 로지권 나오면 저희가 업계에서 볼 때 마지막, 마지노선은 아까 주봉선 그래드려서 1100나요. 1100선. 아시겠죠? 이번에 다시 조정 나옵니다. 1150리터로 떨어진다. 그때는 또 사세요. 이상한 종목 말고. 이상한 거 사셔가지고, 지금 반등 나오는데 이상한 종목 한 종목도 거의 못 갔죠? 큰 종목들 하세요. 우량주들. 그 우량주들은 조금 이따 뒷부분에 설명 드릴게요. 지금 수평의 자체도 그래서 얘도 뭐 짧게 넘어갈 텐데, 증가 각도가 여기서 갑자기 길어집니다. 여기서 갑자기 가파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엄청나죠? 두 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요 자금 더 들어와요. 언제? 연말에 뭐 있어요? 작년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작년에도 정부에서 안 내오른 거죠? 네. 네, 그, 네,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연말에는 일단 여기 쪽, 주식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예, 네, 퇴직연금 말씀드렸는데, 그거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보너스. 올해도 보너스 굉장할 겁니다. 정부에서 압력 넣을 겁니다. 왜? 여기로 꼭 들어오라고 압력 넣는 게 아니라,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죠. 네? 내수 경기 우리 그래프 보잖아요? 연초에 팍 살았어요, 올해도. 그리고 막 신세계라든가 소비업체들, 동네업체들, 백화점들. 그건 착시현상이죠. 이번에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말 보너스 부분, 그냥 우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겁니다. 선정해서 그렇게 치고 나가면은 다른 업체들 쫓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근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퇴직연금. 지금 어떤 부분인지 퇴직연금 잘 모르실 텐데, 퇴직연금 자체 위험자산, 위험자산에는 주식도 포함이 됩니다. 주식에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을 DB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확대. DB가 뭐냐면 내 퇴직연금을 기업체에서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자산운용사에서. 네? 그럴 경우에는 70%까지 확대. 그리고 DC는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개인이. 내 퇴직연금을 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면은 수익이 안 나죠. 안 나면 정부가 욕먹죠. 그러니까 걔는, DC 같은 경우에는 막아버렸습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DB가 들어오는데, DB가 들어올 때, 그럼 기업들이 그거를, 만약에 손실이 나면 기업이 메꿔야 되고요. 수익이 나면은 기업이 좀 넉넉해지겠죠. 근데 기업에서는 내가 기업 활동하면 되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필요 없어도 해. 하라고 그러겠죠? 요 자금 규모가 대략 2조 원 정도, 최소 2조. 많으면 5조까지 들어오죠. 내년까지. 그래서 이번에 들어올 수 있는 퇴직연금 자체는 규모는 크진 않겠지만 12월 1일부터는 대형주, 배당주 위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연말 배당주도 있고요. 그 다음 내년 3월, 3월 결산법인들 있죠? 그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2조에서 5조라면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연기금 자체가 올해 집행할 자금이 1조 4천억이에요. 근데 10월에 많이 팔아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2조 정도가 들어와야 돼요. 연기금이. 그럼 1조 4천억을 집행 안 하면 안 돼요. 연기금은 무조건 1조 4천억을 올해 집행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안 하면 안 되는데 항상 매년 말에 거의 다 들어옵니다. 연기금이. 그러니까 연기금 들어온다는 걸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비중들은 뭐 집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맨 처음 보여드렸던 4%대의 그 흐름.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되고, 변액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도, 변액보험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일단은
좋죠, 일단. 그 다음에 연기금 수급 좋죠. 변액보험, 보험이 또 수급이 좋아집니다. 변액보험이 뭐냐면 사실상 생보사에서는 지금 변액보험 안 합니다.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생보사에서는 안 해요. 안 하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기타 보험사들에서 계속 가져가는데 이건 점점 늘고 있어요. 규모는 매년 커져요. 네?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어요. 올해도 커지고 있고.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변액보험 들지 마세요. 만약에 드시더라도 간접상품 드시고 내년 5월 전에 일단 한번 환매 처분하시는 게 좋고요. 변액보험은 들어가면 10년 만기입니다. 10년 만기에요. 총알 가지고 그냥 내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묻어 두실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100% 다 변액보험에 그 들어간다고 해서 주식으로 다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 투자되면서 그걸 가지고 보험 쪽으로 다시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액보험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어렵고 중간에 이제 펀드를 바꿀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수익은 안 되세요. 그리고 총알 가지고 지금 들어가시면 거의 얘는 10년 동안에 해지를 못해요. 해지를 할 수 있죠. 손해가 나죠. 네? 운용비라든가. 그래서 변액보험은 실질적으로는 안 좋은데 우리가 느낄 때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 어찌됐건 변액보험도 증가한다. 보험 쪽에서도 지금 수급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밑에 것들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짧으니까 뭐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랑 똑같아요. 지금 24일 연속 뭐 순매도를 했지만 매도 강도를 보시는 거죠. 요때 당시에 순매도할 때 요기 있죠. 2004년 4월달 요때 하루에 얼마 매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삼성전자에만 하루에 72만 주 매도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에만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그 정도로 두들겨 맞아야 2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100포인트. 어떤 전문가가 야 뭐 800까지 간대도 오히려 싸워갖고 이기세요. 아시겠죠? 괜히 또 손절하셔가지고 놓치시지 마시고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정을 받았던 내용들하고 예? 강도라든가 이번에도 8월 달에 한번 조정이 80포인트 나온 적이 있어요. 8월 초에 유가 때문에 유가 67달러 넘어갔을 때 그때 한번 추격받았는데 그때도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8월 30일 날 찍고 19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쉬지도 않아. 이번에도 똑같잖아요. 조정 딱 주자마자 여러분들 하고 있는 사이에 외국이 팔고 기가 팔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얼마 갔어요? 저점 대비 80포인트 90포인트 올라왔죠. 80포인트 90포인트 올라왔는데 지금 계좌 일주일 동안 수익 내신 분 내신 분 그러면 많이 드실 것 같고 못 내신 분 솔직하게, 그래야 그분들 이제 나중에 전화 또 상담하시면은, 저 손 들었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신 제가 알아듣죠. 다 수익 나셨어요? 수익 못 나셨죠? 다 수익 나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답이십니다. 저점 대비해서 한 3.3% 정도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아마 3.3%. 종목당 말고요. 한 종목에서는 몇십 프로 나신 분 그런 거 말고 전체 계좌에서 진짜 3.3%라도 수익 나신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60일선 깨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쫓아가요? 그죠? 그 방법들은 뒷부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안 하시고도 수익이 나실 수 있는 예?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기조예요. 아시겠죠? 전 세계적인 기조입니다. 그래서 3년간 유지되어 왔던, 15년간이죠. 15년간 유지되어 왔던 금리 부분 자체, 저금리 자체를 이번에 올리고 있어요. 올리는 이유도 여러분들도 세계 경기가 살아난다 해서 접근들을 하신 건데, 세계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증시 지금 금리 12번 올렸어요. 12번. 12번 올렸는데 폭락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런 거 금리도 양방향으로 해석을 하시고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물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면요 주식자산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리 차가 미국하고 나게 되면 외국으로 또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내수가 부진해지고 그건 안 좋은 쪽 방향이고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감안할 수 있다. 큰 부담을 안 느끼고 감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금리도 5.5%까지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무리하지 마시고, 그게 악재로 나오면, 아, 예, 이번에도 한 50포인트, 100포인트, 조정 주고,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100번이 하고, 그때는 현금 비중 좀 갖고 계시는 거 주식으로 조금 더 들어가죠. 아시겠죠? 우리나라 이제 뭐 금리 자체도 이제 아까 그래서 말씀을 짧게 드린 거예요. 1%까지 벌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12월 달에 인상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실물 금리 있죠? 정책 금리예요, 그거는. 정책 기준 금리고, 실물 금리는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높습니다. 높은 상태. 또 미국하고 뭐 격차가 있어서 빠져나가거나 그런 거 우려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뭐 금리 얘기 나오고, 뭐 그래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원달러 환율. 보통 이번에 원화 강세, 아, 달러 강세 나오면서, 달러 강세 3년 만에 나왔어요. 3년 만에 달러 강세 나오면서, 야, 이거 난리 났어요. 근데 뭐가 난리 나요? 여기서 지금 1100원대 우리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빠지면은 외국인들은 환차 이익이 발생되죠. 예, 좀 내 어렵다는 그냥 클리어 들으세요. 빠지면 외국인이 하여간 좋아요. 환차이기에요. 오르면 환차 손이라서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나왔지만은, 아니, 여기서 작년에 폭락이 왔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주식시장 폭락했어야죠. 아니, 요만큼 올라가고 1060원 올라왔는데 왜 그거를, 네?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나고, 모르시니까 나가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요것도 모르시면은 나중에 막 환율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도 전화를 하세요. 괜히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야, 이거 난리 났대.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면 뭘 빠져나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 금단이 나왔던 거는 우리가 계속 방어를 한 겁니다. 방어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방어를 했을 때, 이때도 그 국정감사를 두들겨 맞은 거예요. 통화발의 자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달러 방어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감사 때 가난 안 되죠. 엄청 두들겨 맞고 나서 방어 안 하고 그냥 쭉 빼버린 겁니다. 시장 축에 그렇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중요하게 보실 거는, 원엔 환율입니다. 원엔. 900원 붕괴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실 때는, 원엔 환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때는, 지금 대체적으로, 부품 소재 연도별 대일 무역 적자인데, 우리가 원화가 강세를 띄게 되면은, 야, 이거 적자 꼭 줄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그 외국의 1등 제품, 뒷부분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 1등 제품이 중국 때문에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감소가 되고, 지금, 60몇 개 나왔네요. 62개인가 나왔네요. 근데 33% 감소를 한 겁니다. 중국 때문에 뺏겨가지고. 그 중에서 삼성이 8가지 1등 제품을 갖고 있어요. 실질적인 1등 제품이죠.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문제는 기초산업기계, 제일제당 뭐 전자재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내용 잘 모르시잖아요. 전자재료라는 게 이 기초산업입니다. 그리고 SKC에서는 그 기초산업 중에서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2차까지도 다 성공을 한 케이스고, 제일 모든 이제 시험 단계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에 원래 모토는 일본 아이들이 또 다 갖고 있어요. 수입비 좀 보세요. 부품 수입비. 이것도 그러면 뭐 저가에 나오니까 좋다고요? 좋은 게 아니죠.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뭐 IT 경기 살려놓고 코스닥 파랑 때려놓은 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크로바이트 TCP를 COF로 바꾸는 뭐 그런 작업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조선들, 조선 부품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국산화를 쓰라고 자꾸 정부에서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코스닥 종목도 이렇게 보실 때 그러잖아요. 얘가 정부에서 지원금 뭐 얼마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업체가. 야, 이거 엄청나게 좋은 업체다. 그건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금 다 지원을 해주고, 삼성 SDI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업체들이 코스닥 종목에 또 자금을 또 지원해줘요. 왜? 자꾸 얘네한테 받아오는데, 정부에서는, 삼성에서는 얘네가 갖고 오면 되거든요. 이거 관계도 있고. 정부에서는 자꾸 우리 독자적으로 이제 생산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원화 약세를 띄고, 원화가 강세를 띠고 엔화가 약세를 띠게 되면은 이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보다 오히려 지금은 원엔 환율을 보셔야 되는데 아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다가 이렇게 넘어간 상황이고 이 부분도 조금 더 만약에 충격적인
부분이 달성이 되면은 솔론에서 많이들 오셨는데 솔론 쪽 시황에 또 올려드릴게요. 제목 자체를 뭐 MI 이렇게 가면 되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 대충 넘어갔고 뭐 원달러 대충 넘어갔죠. 중국 긴축, 아니, 중국의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보는 건 50달러까지 그 좀 욕심이긴 하죠. 욕심이긴 한데 지금 추세상으로는 일단은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됐고 추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도의 달러 강세 수준만 보여져 있어도 얘는 내려옵니다. 어차피 투기 자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쪽 자산도 몰리지가 않아요. 내려옵니다. 내려오신다고 보시면 3달째 중에 또 하나 완전히 거의 하나 없어졌다 보시고 70달러 또 넘어가도 문제없어요. 예? 요때 67달러 올라갔을 때 장이 흔들린 거 8월 초에 흔들린 거는 예전에 오일 쇼크 이후에 환상 금액으로 따질 때 한 72불 정도 된답니다. 그 수준이 72불 수준까지 또 올라오다 보니까 67달러부터 이제 흔들린 거지 큰 의미가 없고요. 미국의 에너지 그 소비 당국은 120불까지 보고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대비책을 120불에 맞춰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소비 의존도가 낮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표는 보지만은 WTI 우리나라 소비 서부 텍사스 중지를 우리는 수입 안 합니다. 우린 두바이에 수입해요.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도 유가 같은 경우에도 좀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연도별로 어떤 식으로 움직였습니까? 두바이가 조금 더 안정세를 찾을 수 있도록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악재를 알면 이겨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세 가지죠. 네? 금리, 원달러, 환율, 그리고 그 다음에 유가. 이 세 가지. 그것도 자세히 아실 필요 없어요. 그 문제 그거 맨날 그거 찾아보세요. 그럼 조정받는다? 그럼 얘 문제 있는데. 고구만 체크하시고 한 개가 겹쳤는지 두 개가 겹쳤는지 세 개가 겹쳤는지 요거만 보시면 돼요. 한 개 아 50 포인트 두 개 100 포인트 세 개 뭐 200 포인트 이렇게 잡죠. 간단하게 보세요. 간단하게 그럼 다른 전문가보다 오히려 시황을 더 잘 보실 수 있고 이제부터 이제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난달에 강연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9월달에 별로 안 계시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올려드리면 다들 그러세요. 야 이거 대형주 우리가 몰라서 한다냐. 안 움직이니까 사실. 네? 안 움직이는 거죠. 현대차 지난주에 현대차 74,000원대 내놨습니다. 8만 넘어갔죠. 네? 국민은 뭐 아시다시피 상한가까지 갔다 오고 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종목은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 철강주들은 조정받고 탄력적인 반등 경우는 나왔지만 화학주들은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면요. SK나 SOL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네들은 마진이 떨어집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얘네들은 올라가요. 네? 화학주들은. 그 중에서 뭐 많은 화학주들이 있겠지만은 LG화학.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자금이 넘쳐나는데 소형주 들어갑니까? 대형주 들어가죠. LG화학 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저희 솔론에서 편입해드린 거 뭐, 대한항공. 이건 별표 치세요, 별표. 네? 대한항공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유가 하락하면 대표적인 수혜주죠. 근데 유가 빠졌는데 못 올랐죠? 한진은 못 올랐죠? 왜? 금리 때문에 못 올랐잖아요. 네? 금리 때문에 못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7월부터 유류 할증료를 받습니다. 7월부터.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정부가 또 풀어줬죠? 11월부터 추가적으로 유류 할증료 인상됐습니다. 전부 실적이에요, 여러분. 전부 실적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세계 1위에요. 대한항공 우승을 해서였죠? 화물 운송 세계 1위입니다. 아시아나항공보다 대한항공을 치는 이유가 화물 운송을 잡기 때문이에요. 세계 1위로 올라선 이유는 IT들의 수출 때문이죠. LCD? 배로 못 갑니다. 다 가져져요. 다 비행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라인을 가급적이면 지금 2만원 전후에서 매수하실 수 있어요. 목표 주가 1차 24,000원, 2차 28,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22,000원이야. 22,000원 전후 가급적이면은. 맞나요? 현대가가?
뒷부분에 다시 가격 말씀드리겠고요. 아시아나 항공도 비슷하게 가지는 않겠습니까? 네. 아시아나 항공도 네. 비슷한 비율로 다 올라갈 정도로? 그렇죠. 근데 그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비율로 말씀드리냐면은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고 유동성 장세라는 건 자금이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많이 들어오면은 규모가 큰 업체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때 NH는 어차피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10월 달에는 NH는 빠져 있어요. 9월 강연 들으신 분들 9월 달 기간 순매수 푸신 1위가 NHN이었습니다. 근데 NHN 같은 경우가 원래 무선 인터넷 주도를 쭉 땡겨 올라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터파크가 G마켓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급락이 굉장히 컸어요. 급락 만큼 거지 실질적으로 NHN만큼 탄력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이번 반등장에서도 NHN이 더 올라왔어요. 그죠? 대장주가 더 갑니다, 이제. 대장주가 더 가요.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우리가 뭐 어떤 업종군의 대장주.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쉽게 보셔도 돼요. 쉽게. 그래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3분기 실적이 뭐 노사 공교 있고 약간 안 좋고, 4분기의 실적 때문에 기저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좋아진 실적처럼 보여서 뜰 수가 있죠. 근데 일단은 그 전체 규모로 놓고 봤을 때는 대한항공 부분, 특히 이제 화물 운송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대한항공 말씀드리고, 수급이 일단 안정돼 있어요. 대한항공은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종목을. 뒷부분에 설명이? 하여튼 수급이 좋아요. 지금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들의 싸움인데, 기관 수급이 대한항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이 낮죠. 그리고 대한항공은 제가 오늘 차트를 준비를 안 했는데, 대개 돌아가시면 대한항공 월봉 차트 꼭 보십시오. 월봉 차트 꼭 보세요. 수령구간 전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위쪽으로 뽑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세 상승되는 때 유가 문제 때문에 계속 눌려있던 부분입니다.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삼성테크인.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테크인은 이제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요. 삼성테크인 작년에 외국인들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다가 대표적인 턴 어라운드 업체라고 뜨다가 두들겨 맞았죠. 쫙 빠졌어요. 실적이 다시 또 안 좋았거든요. 이번에 올해는 만약에 삼성테크인이 실적을 제대로 못 내면은 그룹 차원에서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룹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임직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올해 제대로 실적을 못 내주면은 얘는 그룹에서 거의 나쁜 건 오리를 냅니다. 외국인 지분이 가장 없는, 삼성 계열사 중에서 외국인 지분 가장 없는 게 얘예요. 가장 없는 게. 그 전에는 뭐가 있었죠? 삼성 엔지니어리. 작년 가을에 계속 추천드렸던, 올 초까지 추천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리. 지분 없었죠, 외국인 지분. 실적 개선되니까 엄청 늘어옵니다. 삼성 테크는 조금 이따 기관수 보여드릴게요. 삼성 테크 체크해주시고, 좀 이따 이제 가격도 말씀드릴 거고요. 현대 건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 5월까지만 보세요. 근데 지금 올라온 각도에서 가파르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올라온 만큼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실 보고 잘라내실 종목도 아니고 얘네들 잘라내면은 지수는 붕괴가 되겠죠. 하이닉스처럼 채권 넘으면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지금 없습니다. 하이닉스처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업체는 우리금융. 우리금융하고 LG카. 그 두 개는 블록딜을 할 수가 있어요. 걔네 빼고는 나머지 업체들은 뭐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야 저거 다 움직이지도 않는 거 왜 주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 코스닥 종목 보세요. 코스닥 종목 시가총액 1위가 1위가 NHN이죠. 시가총액 3조 뿐이 안 됩니다. 3조. 삼성중공업이 지금 거의 3조죠. 같은 크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CJ인터넷 같은 경우에 기관들의 매수가 완료되어 있고 52주 두들겨 맞고 52주 고가 두들겨 맞고 눌려있는 상태거든요. 14,500원 정도? 그 라인은 좋습니다. 52주 고가 수급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J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CJ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9월달 연기금 순매수 1위입니다. 이번에 기가 통틀어서 4위죠.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파크 예담 이 경우에는 조금 관망만 하세요. 관망만 하세요. 이런 종목들 이제 등락폭이 좀 있다고 해서 들어가시는데 지금 가격 라인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들 매수 종목 이제 체크 몇 종목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주들. 수출 지금 굉장하죠? 수출 굉장합니다. 지금 86, 87, 88년도 3자 효과 이후에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은
올해까지. 2004, 아, 2003, 2004, 2005. 지금 수출 상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얼마 전까지 악재였던 달러 강세. 수출주들은 굉장히 좋겠죠. 영업이익 증가하고 순이익 증가하고. 수출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IT주들 위주가 되겠죠. IT주들. 전기전자업종. 생각합니다. 특히 전기전자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 기관들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요. 이틀 연속 쌍끌이. 다음 주 초반에 쌍끌이 매수가 또 들어온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 종목을 사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품주들이나 장비주들 매수를 하셔도 뭐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예전부터 했던 종목들 있죠. 옛날부터 했던 종목. 그런 종목 사지 마세요. 걔네들은 거의 다가 전환자치 끼고 있습니다. 물량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1, 2년 전에 상장됐거나 올해 상장돼서 실적이 검증된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주가가 또 나와요. 그런 업체들 위주로 IT주들 위주로 보시고 휴대폰주들, 단말기 부품업체들도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가격량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1위, 세계 1위 종목 감소 문제 없나 이렇게 하는데 요 부분은 좀 넘겨가셔야 돼요. 큰 문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50조 원 규모 M&A 공적자금 아까 말씀드렸죠? 공적자금 들어가 있는 업체들 대우건설, 대우인프레션을 쭉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그 부연 설명 드리면은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요. 2003년인가요? 2003년? 엄청난 실적 개선이라고 계속 떠들어졌습니다. 2004년인가요? 아, 제가 기억 가늠하고 있는데 대우인터내셔널이 그 저 뭐야 미얀마 호재 터진 게 작년이죠. 작년 초. 2003년에 엄청난 실적 호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상장 주식수가 4,900만 주. 그리고 나서 3분기까지 실적에서 막 얘기하다가 4분기에 얘기 싹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 출자 전환 물량 5,000만 주 추가 상승. 매각 제한 없습니다. 한순간에 9,000만 주가 되면 1억 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의. 그럼 순이익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게 이 종목분들의 사실상 안 좋은 건데, 정부가 땡겨주다 보니까 가는 거지, 중간중간에 하이닉스 안 나가셨어요? 8억 주 때릴 때? 8억 주 때리잖아요, 그냥. 6억 주인가요, 6억 주? 그냥 때리잖아요. 왜? 얘네는 대선 중간금 다 잡아놨으니까. 10원이라도 팔면 이득이니까. 얘네 법인이죠? 예? 네? 기관들도 법인이잖아요. 개인 돈 아니잖아요. 네, 일단 대선 중간금 잡은 거 정부 잡으면 넣어서 돈 대줬는데, 10원이라도 던져야 되니까 그냥 6억 주 다 때려 팔고. 왜 지금 왜 안 팔아요? 실적이 뭐 1년 만에 그렇게 좋아졌어요? 채권단이 그 이자 비용만 감춰줬다고 해서 그렇게 실적이 좋아집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좋으면은 외국인들이 또 지금 엄청 때려 들어오겠죠? 지금 지분 신고도 없죠? 여기 있는 업체들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지분 신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있죠? 대주주가 태평양 시멘트가 1만 개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시멘트로 넘어갈 거고, 나머지는 대우조선해양은 해외 매각 안 합니다. 안 해요. 국내에서 처분을 할 거고. 나머지들은 매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종목분들은 내년 5월까지, 매매가 좀 빠르신 분들은 내년 5월까지 추세로 들어가시면 돼요. 추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뭐, 그리고 또 대형주다 보니까 뭐, 내년에 두들겨 받는다 해도 점으로 쭉쭉 내려가진 않겠죠.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CD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왜요? 이 회사를 우리가 솔론에서 이제 거의 다 이상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면요. 저도 고쳐나가야 돼요. 저도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뭐 단기 100% 수익 뭐 추운 거 이렇게 하고 해요. 근데 그 글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종목 이렇게 설명해 놓은 종목이 있어요? 없어요. 야 내가 여기서 추천했지? 이렇게 봤지? 그거를 딱 좋다고 쫓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도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기 힘들어도 딱 하나 CD 네트워크가 좋은 이유는 네? 추천 이유는 CD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라든가 대기업의 압박을 안 받습니다. 왜? 자체적인 걸로.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 개선이야. 뭐 게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체적인 회사에서 서버를 크게 운영하고도 있지만 속도 개선 프로그램을 닦을 수 없기 때문에 CD 네트워크가 그걸 해주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독보적입니다.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해외 기업이 사실 먼저 시작을 했고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 뚫을 가능성도 있는데 원체 얘네는 지금 대기업들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은 지금 어떠냐? 지금 주가 대비 실적은 어떠냐? 주가 대비 실적은 고평.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12,000원 라인에서 사실상 추천을 드렸던 이유, 월정의 경영님들은 12,000원에 들어가셨고, 그 이전에 이제 ARS는 만원대 드렸어요. 추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상장이 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펀드멘탈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 중요했던 것이, 보호예수가 나오겠죠. 보호예수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상장 이전에 저가에 받은 물량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메디코스트 같은 종목분들, 상한가 쭉쭉 가는데 외국인기가 아무도 안 샀죠. 개인들이 다 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폭락 나오고. 얘는 주가는 조금 횡보하고 눌리고 있는데, 기관이 먼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그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빨간색이 이제 주가예요. 빨간색이.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또 가려져 있는데 외국인이 조금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기관 지분을 저희가 이건 안 넣습니다. 안 넣는데, 요 당시에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기관들. 그리고 빨간색은 종가 성차트입니다. 종가 성차트. 수급이 이제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석해 볼 수 있죠. 아니, 보호예수 물량이 분명히 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1개월짜리가 80만 주, 10%가 나오는데, 기관들이 사거든요. 나오는 거 알면서. 나오는 거 알면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9월 달 강연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 갑자기 한번 이렇게 증가할 때 있죠. 네? 갑자기 푹 증가할 때. 요때 분명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9달 전 강연회 때 100% 제가 볼 때는 GMO 펀드입니다. 펀드들도 성향이 다 틀려요. GMO 펀드가 누구냐면은 걔네는 한번 매수하면은 뭐 이틀, 3일 만에 10%씩 사와요. 그리고 지분 신고 딱딱 해주고. 현대 엘리베이터 있죠? 경영권 분쟁 나기 전에. 초기에 들어갔던 게 GMO 펀드입니다. GMO 펀드 들어가고 반대 주가 폭등하고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 나서 다 날라갔죠. 크로바이텐. 3일 만에 10% 사버렸어요. 얘네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애들인데, 당시에 지분이 거의 뭐 10% 넘어가는 매집이 나왔기 때문에, 요때 당시에 주가는 눌려 있었죠. 마지막에 이제 같이 땡겨주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눌려줄 때 공개적으로 추천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론에 가시면, 무료 청취하는 공간이 있어요, ARS는. 거기 보시면 7월 29일날 야간 방송에 16,500원 매수 챙겨주세요. 16,500원. 강연회 때 들어오신 분들은 보통 15,000원? 그때 15,000원이었나요, 그때 당시? 가격이? 기억 잘 안 나세요? 그 당시에 그때 왜 안 써졌어요? 다른 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보더라도 또 주가가 고점까지 오죠. 왜 이게 없으니까. 밑에서부터 어찌됐건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때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평가는 아니다. 내년부터 이제 성장성은 삼성이나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거나 그런 업체는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계속 살아나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몇 프로야? 34%. 그럼 얘네 지금 지분 상황 한번 볼까요? 11월 4일 기준입니다. 이거 공시 내용 가져도 이거 정리를 하시려면 1시간 걸릴 거예요.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걸려요. 어제 금요일 날 마지막 사항까지 전부 점검을 해서 뽑아드린 내용이에요. 75.96%가 보호예수 물려있는 대표 이상. 나머지 다 외국계 아닌 기관인데, 외국계는 기관은 일단 뭐 저가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보호예수에 물려있습니다. 그럼 20몇 프로 남았죠? 24% 남았죠. 유통가능한 물량 24%. 주식수로 몇 조? 200만 주. 네? 200만 주예요. 초기에 잡으셨으면 참 좋을 뻔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그래서 이걸 갖고 나온 이유가 추경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일단 강연할 때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고 솔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봐 가지고 나와봤는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거 제가 최종 목표 주가 23,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해드렸습니다. 초기부터. 네. 지금 라인에서는 뭐 지금 수급이 이렇다 보니까 아까 그 수급에서 계속 수급이 좋다 보니까 3만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만원 정도까지 보시고 그리고 얘는 고평가인데 지금 가지고 가는 이유는 고평가라고 해도 퍼수준은 15배, 17배 정도 되죠. 17배 정도.
그러면 아주 고평가 아니에요. E스쿱에서. 아시겠죠? 전부 장난이시고. 그러니까 3만원 선 정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CD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짜 많이 아쉬운 종목이에요. 많이 아쉬운 종목이고. NHL 같은 경우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종목도 똑같이, 9월달에 똑같이 공개적으로 추천드렸고, 이번에 솔론 방송에서 17만 5천 원 이하 똑같이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올려드린 이 내용은, 언제 올려드린 내용이냐면, 9월달에 추가 매수 전략, 9월달에 강연회 때와, 그리고 지금, 9월달에 강연회 때하고 방송 내용, 마우스에 덤붙네요. 추가 매수. 얘도 어떤 식이냐면은, 얘가 실적이 좋아진 것 같죠. 네?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흑자가 안 됐다 그러면 그 종목 막 사세요. 이 종목이 뭔지도 모르고. 흑자가 안 된 거 재료 아닙니다. 재료 아니에요. 특히 소형주들은. 얘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매집은 1년 전에 단행이 됐어요. 2004년도에. 네? 유상증자 권리가 개빠지면 되고. 그때 한 시가총액이 1조 한 4천억 정도 할 텐데 엄청난 매집을 단행하고 1년간 한도를 하면 오히려 주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근데 이게 등락폭이 큰 것 같아도 안 커요. 그렇게 따지면 8만원에서 뭐 한 11만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끌어당기는 거, 뭐 때문에 끌어당겼냐면은 어떤 모멘텀을 줄 때, 그러니까 실적 재료로 땡기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땡긴 거는 기간입니다. 실적이 얘네가 엄청 좋아진 것 같죠? 저도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작년보다 좋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얘네 규모에 대비해서 지금 실적은 조금 미진하고, 그리고, 실적 좋다는 부분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일본. 일본에서 흑자가 뭐 지속되고 있다. 근데 작년에는요, 작년에 이렇게 두들겨 맞을 때는요, 그 실적에서 어떻게 강조하세요? 일본 요 정도 실적 가지고 세 발 피다. 거기서 조금 몇억 정도 더 올려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번에 해석은 엄청나게 좋다. 중국 아직 적자입니다. 요때 주가 눌린 것도 중국 투자 때문에 눌린 거예요. 그럼 요런 종목들, 예? 만약에 이런 종목분들이 지금 시장에 또 있습니다. 매집을 완료시켜놓고 대형주 중에서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분들은 어떤 모멘텀이 발생되면은 끌어당기는데 기관들이 계속 당기고 있죠. 얘도 중간중간에 보면 참 재밌어요. 이런 글들을 솔론에서 아마 보신 분들은 몇 번 보셨을 거예요. 네? 계속 좀 올려드려요. 왜 이 가격대 제가 새로 추천하긴 애매하니까 그냥 올려드립니다. 대응대로요. 그럼 얘도 9월 라인 때, 9월달 라인 때죠. 그리고 우리가 수급 발생되는 그런 공간들. 6월달에 추가했을 때가 11만원입니다. 이런 네? 자료들을 왜 이용 안 하시고 꼭 이상한 거, 줄기세 보조들 같은 거. 그럼 왜 들어가시는지. 또 5월달. 그럼 중요한 건 저걸 볼게 아니라 이제 이걸 봐야 되겠고. 투자자 될 수가 없군요. 요거 뽑아주는 전문가 있어요? 어렵을걸요? 이거 한 번씩 뽑으려면 죽습니다, 진짜. 종목 하나 만드는데 저희가 5시간, 6시간 걸려요. 업데이트 시켜드리는데 1시간 이상씩 걸려요. 검은색이 주가예요. 검은색 주가고, 밑에 여기서부터 보신대요. 주가는 이쪽. 그 다음에 왼쪽이 주식수. 개인만 주거라고 팔았고, 초록색 선이 기간이거든요. 초록색 선이 요 라인이니까 기준 라인이 4월달인데요. 4월달에 주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기관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뭐 상승 각도가 보면은 별로 안 산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몇 주 샀냐면 우리가 0을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4월 7일. 4월 7일부터 들어온 기관들의 분량이 합계적으로 대충 땡기시면 한 70만 주 이상. 또 얼마짜리 종목이죠? 그 종목 70만 주 이상,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100만 주 이상. 꺾어졌다가 다시 지금 외국인 매수자가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 자체는 저희가 이거 최종 목표 주가, 원래는 8만원, 9만원 때 추천드렸을 때에는 사실상 무상증자 권리락 갱맥분은 14만원 때 들었어요. 그 이후에 목표 주가 19만원 드렸어요. 지난주에 목표 주가 17만원 이하 매수 편입할 때 19만원 1차, 21만 5천원 2차예요. 지금 20만원이에요. 일주일만에. 올라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추세는 갑니다. 이 추세는 가요.
코스닥 시장이 내년에 700까지 간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700까지 간다라고 친다면 펀드들이 사야 하는 거예요. 예? 기관들이 사야 하는데 그 기관이 뭐 사야 돼요? 예? 조화장 살까요? 기관? 기관 조화장 물량 없어요? 외국인 없어요? 그런 거 안 사요. 시가총액 3천억인 모고에 다 안 사요. 이런 걸 합니다. 예? 왜? 아직 3조뿐이 안 되니까. 1위여도 3조고 삼성중공업 정도뿐이 안 되니까. 이거를 인터파크 들어가시려면 무조건 이걸 사세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19만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가격은 19만원 이하라면 전후라면은 어차피 계속까지 하니까 눌릴 거예요. 주동 받으면은 19만원 정도라면 편입을 하세요. 만약에 주가 눌리면, 아, 그리고 편입하실 때는 일단 전체 자금에서 이제 한 10% 정도. 그리고 분할해서 계속 하시게 되겠죠. 아, 나는 순전 잘한다. 뭐, 3% 손절, 5% 손절, 10% 손절.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네? 아예 손절 안 하고 얘를 작년에 고점 내고 97,000원에 잡으셔서 손절 안 하고 8만원 살짝 먹게 됐어요. 8만원에. 그때 가지고 가셨던 분들은 1년 후에 지금 수익 몇 분? 100%죠. 여러분들 1년 전 계좌하고 비교해서 100% 나신 분 많이 계시겠죠.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 좀 넉넉하게 보세요. 삼성테크인.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은 지금 안 좋습니다.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데 얘도 갖고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2월 17일 기준 이후에 강하게 요즘에 특히 강하게 들어오죠. 강하게 들어오는데 누적 순매수가 지금 900만 주 올해 들어온 게 900만 주야. 매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간 거예요. 이 수급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뭐 어디 뭐 LG전자 삼성 SDI 실적 발표 나오죠. 저도 그거 분석 못해요. 저도. 네?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 발표 난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실망했다. 그럴 수 있냐? 그래놓고 그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는데 쌍끌이 매수요. 두께 결과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실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수급이 해석을 했죠. 얘 수급은 일단 기관들의 이제 뭐 원체 수급이 지금 좋다 보니까 기관적으로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정도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분이 지금 5%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5%라면은 우려할 수준이 아닌데 지금 위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 라인이에요. 네? 97% 이상의 매물가를 뚫리고 있는 거예요. 97% 이상의 매물가. 그리고 월봉상으로 여기까지만 끊어드렸지만 이 위에 월봉 또 있습니다. 더 고점에요. 90%, 97% 이상의 매물적을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뚫어줘요? 기관이 뚫어주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조금씩 또 들어오고 있어요. 만약에 15,500원, 16,000원에 안착이 된다면 위쪽 방향은 쉽게 간다. 1,500원 자체를 원래는 저희가 편입할 때 18,000원 언급을 드렸지만 1,500원 자체를 중기적으로 보시면 돼요. 2만원 왜? 얘네 지금 올해 실적 제대로 못 내놓으면 낙관만 오래할 테니까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삼성전자에서 야 우리도 디지털 카메라 만들 거야 라고 두들겨 맞은 적 있죠. 압력 준 거예요. 압력. 아니, 삼성전자에서 왜 얘네가 만드는지 지나 뚱만 줍니까. 압력 준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 꼭 뚫는 라인 이거를 보조지표 정도로 보셔야지 이걸 또 밑으로 뚫었다 하고 막 쫓아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꼬리다로 내려올 수도 있죠. 실적 안 좋으면 또 나쁜 거 오리알 내려오고 이 부분도 또 문의사항 주실 때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저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뚫는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 라인 자체를 지금 15,000원, 15,500원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솔로나스 무방에서. 편입 못하신 분들은 16,000원 이하로 내려올 때마다 물량 조금씩 잡아가시고요. 전체 비중은 1-20% 정도. 1-20% 정도만 편입을 하시면 됩니다. 삼성중공업. 요거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왜냐면은 이 종목 자체가 저희 VIP 형님들 주력 종목이에요. 편입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고 매수 가격을 지금 노리고 있고 매수 타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을 2분기에 순이익 흑자전환 됐어요. 대우조선해양은 적자지속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LNG선을 탑픽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바뀌었죠. 삼성중공업. 원래 삼성중공업이 탑픽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대우조선해양은 좀 힘들 수 있는 게, 해외 매각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DR 물량이 만 원에 들어온 물량이, 지금 외국인 지분 중에서 절반이 만 원에 들어온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뭐 차익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보시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작년 뭐 8월, 7월, 4천원대, 5천원대부터 추천을 해서 매도 사인을 딱 한 번 내려봤어요. 매도 사인을. 올해 8월 11일날. 왜? 아니, 외국인이 7월 한 달 동안에 매수가 얼마 들어왔냐면요. 1200만 주 들어왔어요. 1200만 주 매수하고 주가를 9천원대에서부터 15,000원대까지 70% 끌어올려놓고 8월 11일날 순이익 흑자전환 공시가 나오는 날부터 하루 팔기 시작한 게 300만 주 이상도 들어갔어요. 300만 주 이상. 하루에. 근데 그걸 개인이 달아놨어요. 개인이. 기관들도 받아온 게 아니라 개인이. 그래서 13,000원에서부터 15,000원도 박스권을 두고 계속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참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이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저희는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흑자전환 나왔다고 해서 또 순이익 흑자전환 된 것처럼 개인들이 따라붙으면은 주가 못 가요. 개인들이 이거 어떻게 올릴 거야? 주가 못 가면. 그리고 그때 당시 방송 이게 조작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그림 자체가. 네? 작년 그 12월달 강연하고 마오에서 방송할 때 조작한 내용 없이 첫 번째 목표 주가 자체가 15,000원이에요. 아시겠어요? 5,960원. 종목은 이렇게 보세요. 대세당에서 무슨 뭐 10% 내고 3% 손절? 아니거든요. 그거 못하시거든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니까 목표주가 잡으려면 우리가 가장 핵심 주력품은 목표주가 잡으시려면 이렇게 잡으시고 중간에 꼭 차익 실현할 때는 진짜 그렇게 수급이 8월, 9월 동안에 1,600만 주 이상 외국인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 수급이 하나 힌트만 드린다면 뭐 흑자전환 됐다 뭐 했다 그러면 다 따지지 마시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만 주 이상 들어오는 날 외국인이 하루에 100만 주 이상 들어오는 날 그게 과연 며칠만 들어올지 혹은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는 그때는 가격 무시하고 들어가십시오. 목표 주가는 높게 달아요. 지금 조선주 중에서는 탑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전 세계에서 12%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그쪽은 유조선 위주예요. VLCC급 유조선. 얘는 LNG선입니다. 그 전에는 컨테이너선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LNG선 규모가 하여간에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삼성중공업은 보시고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셔도 자세히 말씀 못 드려요. 그러니까 주력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목표 주가는 가급적이면 2007년까지 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2007년까지. 예? 네? 까치 늦출 사건이요? 그거는 악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부분은 악재로 다르게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도 LG전자 실적도 우리가 영업이익을 실질적으로 나온 게 2,600억 된가 나왔죠. 2,800억 된가요? 23개 국내 증권사와 예? 해외 증권사 맞추는 데가 없어요. 다 평균치가 2,300억 같지. 근데 그러면 엄청난 그 실적 개선도 2,800억이 가야 되는데 주가는 또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눌렸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재료라기보다는 전체 펀드멘탈 기준만 잡으시고 그거는 큰 뭐 그 가스 누출 사건 같은 경우에도 11월달 이번 달에 아마 나올 거예요. 발표가. 삼성에서 공식 발표하고 있었지만은 재차 발표를 해준다고 원인이라든가 규제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응책 그리고 아주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형주들 같은 경우 문제가 되지만은 삼성중공업은 상관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은 그래서 조선 탑픽 3개가 있다면요 탑픽 3개가 있다면은 그 중에서 저는 삼성중공업을 봅니다. 가격도 그렇고요. 근데 현대중공업도 좋아요. 왜? 세계에서 11%니까 우리가 조선 세계 최강이고요. 지금 조선 2000년 이후에 최강입니다. 최강인데 지금 수주 금액으로 계속해서 3년 연속 수주 금액으로 세계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 사상 최대치가 나오고 있어요. 현대중공업도 물론 수혜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가장 조선주는 뭐부터 생각했어요? 후판이죠. VLCC급 조선주 중에서 VLCC급 그러니까 유조선이 후판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LNG선이 가장 조금 들어가요. 고마진 선박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데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에서 12% 규모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자체적인 LNG 기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LNG는 어디서 수주하냐? 현대 3호 주모.
비상경업체죠? 그쪽에서 수준합니다. 그래서 가격 뭐 물론 어떻게 보면 중공면에서 현대중공업을 더 쳐줄 수는 있지만은 삼성이란 브랜드가 또 아직까지는 강합니다. 현대미포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미포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현대미포는 전화위복이죠. 전화위복이라는 게 현대미포 조선이 원래 조선 수리소입니다. 조선업체가 아니었어요. 신조선업체가 아니었는데 수리소에서 신조선업체가 이제 탈바꿈하면서 수주가 실적이 안 좋았었어요. 오히려 2002년, 2003년. 그러니까 저가 수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2004년부터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은 PC선이죠. PC선. 그러니까 중형 그 석유화학 운반업체를 운반선을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일단은 다 좋아요. 기술력도 좋고 해외에 지금 기술 이전력. 기술 이전력도 미국 쪽에 갖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지분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가격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가격. 그래서 가볍게 먼저 움직여줄 수 있는데 흑자전환 재료 다 나왔죠. 사상 최대 실적 그것도 내년에 또 더 사상 최대가 되겠지만은 그러한 재료의 약발들이 일단 됐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 빅3에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서 그렇게 보시고 아까 휴게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교화제약 생산펜실 그걸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 종목이 안 되냐. 사실상 내년 5월까지는 괜찮습니다. 테마주 늘 내년 5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년 5월 되면 거의 7, 80% 이상은 작전으로 두들겨 맞을 겁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지금 삼성 PNC가 작전으로 두들겨 맞았을 때 다른 데 같으면 코스닥 시장 푹 나옵니다. 푹 나와요. 왜 작전주들이 많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푹 나게 오는데 이번에는 며칠 반짝하더니 삼성 PNC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 줬어요. 뭐냐? 선거 때 되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선거 때 되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종로 가면요, 불법 오락실 쫙 풀어줍니다. 온통 정신을 그쪽으로 몰아버려요. 그리고 뭐 연예인들 뭐 대마초 사건, 선거 때 되면 무조건 터집니다. 뭐 무슨 뭐 이상한 사건, 선거 때 되면 꼭 터져요. 근데 이번에 지금 또 이번에도 다 졌죠. 내석 다 뺏겼는데 이번에도 그렇고 내년 5월 달까지로 놓고 봤을 때 시장에 간접상품 땡기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어디다 둔 거 간접상품에 붙는데 시장에서 뭔가 봐야 되죠.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맨 처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야 나 은행금리에서 조금 더 받아서 10% 내야지 이런 분들 없어요. 야 삼성 PNC가 35배 뭐가 뭐 200배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겁니다. 정부에서 냅두는 겁니다. 냅두고 황우석 교수님하고 윤정용 부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정부 관계자 누구 한 명 나와서 얼마 전에 식사하면서 자담한 게 경제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IT와 BT가 만났다. 계속 아주 제가 코스닥 화랑일 때 집에 가면은요 부모님들이 난리 날 뻔했어요. 인터넷 못하고 컴퓨터 못하면 쌀도 못 산다고 했어요. 테레비에서 얼마나 그렇게 때려댔는지. 내년 5월까지 좋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죽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가서 일봉 보시지 마시고 월봉 보세요. 월봉 필링크 같은 경우에 월봉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2002년도에 여기서 이제 상장을 해서 필링크가 2002년 가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2003년 5월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2003년 4월 달부터 지수가, 여기서부터 지수 이렇게 빠졌어요. 예? 이러다가 지수가 이렇게 갔죠. 지금까지 가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2005년도에 DMB 테마. 그거 갖고 요만큼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어요. 지어소프트 똑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테마도 다 똑같아요. 조화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번에 줄기세포 때문에 조화제약 미치쳐가고 지금 3천억까지 가 있는데 외국인 지분 없어요. 기관 지분 없어요. 네? 문제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오시면은 탕할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선주들 있죠. 예전에 우선주 보고 나왔죠. 대구백화점 우선주 4천주예요. 4천주짜리 내일이 올려놨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주 보고 나오니까 작전 조사한다. 작전 조사하면 나올 게 없어요. 왜 수급이니까. 4천주짜리 계속 사겠고 계속 물리고. 작전 나오니까 한 3일 하고 갔다가 4천주 내가 사버리자고 딱 사버리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우선주 중에서 숫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동방하고 우선주.
20분대 20, 25분. 네? 그런 종목이 있어요. 지금은 액면분할해갖고 250초예요. 어떤 사람이 20초 사가지고 점수 하나 계속 보내고 액면분할한 다음에 거꾸로 하나가 쫙 내려서 그 낙폭받아갖고 풀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선주 나올 때 마지막이 뭐였냐? 지금처럼 바뀐 거예요. 마지막에 뭘로 바뀌었냐? 내용도 되게 어려워요. 우선주들 올라갔을 때 감리 지정했는데 본주보다 뭐 100% 이상 가격이다. 그러면 거래정지를 시키고. 원래는 거래정지라는 게 없었어요. 감리 지정되고. 거래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 3거래일 이후에 또 거래가 됐을 때 또 상한가로 간다. 그럼 또 거래정지예요. 그게 이제 딱 터지니까 증권사 전화해도 증권사 직원도 몰라요. 하루 우선주가 막 엄청나게 움직였거든요. 벌써 정보가 세서. 엄청 흐른 다음에 종가는 다들 상한가였는데 결과적으로 장 끝나니까 공시가 딱 나온 거예요. 금감원 공시가. 이렇게 한다. 그리고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 다음부터 점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심하게 나왔던 게 진로식품 우선주 관리 종목 그 당시에 7일 만큼 나왔습니다. 7일.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거의 그런 종목 들어가서 미수 들어가세요. 미수 들어가시면은 이거는 7일 하한가면은 깡통이 아니에요. 돈을 더 넣어야 돼요. 돈 안 넣으면 신불벌입니다. 이게 농담 아니에요. 신용불량입니다. 그래서 뭐 자고 일어나니까 로코스 같은 종목 볼까요? 상장 폐지. 뭐 상장 폐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래 정지. 네? 그죠? 지금 로코스뿐만 아니라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대성 미생물 하루 거래량 안 될 때는 2,000주, 3,000주예요. 근데 바이오주들 얼마 전에 갔을 때 추천했다고, 내가 추천했다고 예? 막 그래가면서 실질적으로 상한가 딱 나오니까 봤지? 상한가 20만주 잔량에 생백주 거래될지 이건 무식하게 갈 거야. 산성PNC보다 더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현혹을 시키는데 시가총액 200억대입니다. 하루 거래량 몇천주에 여러분들 계신 분들 예? 10만원씩만 들어가도 걔는 상한가입니다. 어차피 팔고 나올 때 어떻게 팔고 나올 거지? 절대 그런 종목 하지 마시고 우량주 위주로 가셔도 이 수익만 내도 얼마예요. 운이 좋아서 물론 이런 수익이 나왔지만 한 달에 5%씩만 내셔도 누적을 하면은 1년이면 100%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제일 안 간다는 한국전력 1년 동안에 한 150% 나왔죠. 1년 동안에. 네? 현대차 250% 나왔습니다. 250% 수익 다른 종목에서 내주려다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해운주, 한진해운 600% 이상 나왔습니다. 3년 동안에. 한화 800% 나왔습니다. 다 대형주예요. 아시겠죠? 제발 그 틀렸다 좀 바꾸시고 이제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드릴게요. 좀 지겨우셨을 텐데 태광 말씀드릴게요. 태광. 태광은 이제 앞에 보지 마시고 페이지 보시면서 가보시는데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가격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태광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전후 그리고 11,000원 초반 좋습니다. 아시겠죠? 태광은 세계에서 지금 5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업체예요. 세계 5위권. 그리고 원래는 기술주가 아니고 태광 같은 경우에는 아닌 대상 그러니까 그 부품업체로 보시면 돼요. 공업 부품업체인데 작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게 LCD 쪽하고 반도체 장비 분야의 부품을 또 나왔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지금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업 포함세로 인해서 조선 기자재 주로도 부각이 되는데 이 부분 실적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에는 기간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태광 같은 경우에 9월달에 외국인과 9월달에 투신권과 연기금에서 순매수 2위권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들어왔을 때 고점이 아마 13,000원 라인인가요? 근데 주가가 10월달에 장이 안 좋으니까 기간은 남아 있는데 지원자 조정을 받았어요. 가격 굉장히 좋은 가격이에요. 지금 가격. 그 종목도 조금 중기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고 태광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입니다. 실적주고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뭐 부품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술주 부품업체가 아니라 일반 뭐 조선이나 그런 쪽에서 부품업체를 봤는데 지금은 기술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1,000원 초반. 근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종목을 추천을 드려도 매수하실 때 보면은 요거 집에 가서 다 화장실에 아니면 뭐 어디 구석에 박아두세요. 그 회사 뭔지도 모르고 매수하세요. 저 친구가 살아라 진짜 사지 그러시는데 만약에 이거 보실 때 어려우시면 전화를 주세요. 네? 전화 주시면은 그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외국인 기관 개인 수급 좀 나와 있는데 태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차익형 부채 없어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 물량 없습니다. 아시겠죠? 대주주 지분 블록세일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림 한번 보세요. 맨 끝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지만 보세요. 삼성전자 실적이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고점 찍을 때가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입니다. 2004년도 4월. 그게 고점이에요. 올해 60만원 근처까지 올라왔었죠. 근데 60만원 고 라인까지 올라온 게 실적이 좋아서 올라왔나요? 올해 실적, 작년 실적에 대한 택도 없습니다. 수급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내년도 영업이익 삼성전자 2004년만 못 올라와요. 근데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15.6%예요. 펀드 자금이 삼성전자에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는데 외국인 지분이 지금 55% 미만으로 빠져있죠. 53%대예요. 그럼 현대차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 그 그림 나와있죠? 그 라인대가 전부 매수 구간으로 설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이 다시 바닥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최소 내년 5월 말까지는. 아시겠어요? 내년 5월 말까지는 바닥으로 형성되고요. 현대차도 똑같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대개 돌아가셔서 보시면 45에서 55% 5년간을 그렇게 외국인 지분이 움직였는데 지금 외국인 지분이 45% 바닥이에요. 바닥이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 뭐 요즘에 뮤추얼펀드 2주 연속 뭐 나갔다 그러죠. 그거는 나간 거 비교를 했을 때 4개 펀드사만 기준을 잡는 거고요. 이머징 마켓 자금은 아직까지 여유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모는 아직은 크게 들어오진 않지만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분한 부분들이 나간 거예요. 추가 유출을 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라면은 그리고 한동안 외국인이 관망하면서 들어온 자금을 지금 쓰지 않고 관망하고 있어요. 이 자금이 들어온다면 지분율이 5년 동안 평균 지분에서 가장 적은 종목의 대형주에 들어가겠죠. 현대차하고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는 지분을 바닥으로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